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가지고 왔냐면 또 중국에서 저번에 샀던 거 차에 붙이려고 세차를 엄청 힘들게 했어요.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에어윙 길이가 일단 맞는지 보고 남는데? 자, 에어윙을 장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에어윙을 장착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쪽 그 해치백 스타일의 차들 보면은 공기 흐름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아류 현상으로 뒷창문을 때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천으로 되어 있는 재질의 그 스피드 커버이다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서 스피드 커버를 때려서 스피드 커버가 덩덩덩덩 하고 울리는 그런 현상을 없애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공기를 뒤로 날려버리자 그런 생각에 이런 뭐 저렴한 중국산 아이템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보통 해치백 차량들 보면 리어 스포일러가 굉장히 저게 스포일러 역할을 할까 싶을 정도로 짧은 그런 스포일러들이 뒤쪽에 순정형으로 혹은 뭐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많이들 장착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큰 효과는 기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비하게나마 조금만이라도 공기를 좀 날려보내서 뒤쪽으로 생기는 와류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착하려고 합니다. 이쪽 천장에 보면 약간의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에어 디퓨저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싶지만 들어오는 바람들을 조금은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살짝 상어 지느러미 같은 이런 디퓨저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천장에서는 어느 정도 저 앞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공기를 같이 띄우면서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이쪽에서 낭떠러지처럼 떨어지는 공기들은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전면 부분에서부터 공기를 좀 날려서 올려주면 좋겠지만 그것 역시도 이렇게 공기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게 되면 이쪽에서 다시 한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아예 그냥 뒷부분에서 최대한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서 윙이라고 부르기는 좀 창피한 디퓨저를 장착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걸 장착하려고 세차를 또 엄청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세차도 잘 안 하는데 국내에서 하든 외국에서 하든 그렇게 금액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이왕이면 요 커버가 있어야 그래도 조금은 마감이 조금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이 커버를 꼭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끈 라인 맞춰가면서 쭉 뜯어줍니다. 자, 디퓨저를 장착 완료했습니다. 만원 정도의 값어치는 하지 않겠어요? 종이를 매달고 한번 달려봤는데 정확하게 데이터 수치화된 값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람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부드럽게 뒤로 날아가는 그런 형태의 바람의 방향 같은 것들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에어플로우 디퓨저가 없는 타입이었다면 아마도 바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 회오리 치는 형태의 바람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뭐 간이 테스트지만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바람이 뒤쪽으로 계속 흘러 날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단돈 만원짜리 가지고 굉장한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 제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단돈 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OBD2 장치를 가지고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에 차량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온도 한번 미션 온도에는 좀 게이지를 바꿔볼까요?